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동현 전문가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시그널 안녕하세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지금은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뭔가 확 바뀔 상황은 일단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약세장이고, 이 약세장이 궤적을 이해를 좀잘 하고 보셔야지, 사실 힘든 구간에서 좀 쓸데없는 움직임 때문에 좀 초과 손실이 나거나, 혹은 여태 기다리다가 뒤늦게 투매해서 반등의 기회를 놓치거나 뭐 그런 위험을 오히려 좀 대비하는 게좀 낫지 않나 싶은데, 일단 금주는 지금 사실 좀 여러분들이 지겨울 정도로 미국 금리, 요즘 뭐 여러분들이 잘 보시지도 않던 미국 채금리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맞아요. 그러한 정책적인 부분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사실 답이 있는데, 통화 정책에 모든 게 맞춰져 있다. 이건 올해 상반기부터 지금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을 2022년 상반기부터 이어진 시장이 아직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간단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긴축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어디까지 가느냐, 금리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끝난 것 같았는데 다시 또 재연된 겁니다. 그 단초를 제공한 게 잭슨홀 미팅입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파월의 정색하면서 얘기했던 당분간 완화는 없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완화는 없고 뭐꽤 오랜 시간 인플레이션 완화가 이어져야 되고 목표 금리에 대한 것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게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이번 CPI가 별로 안 좋을 거라는 경계를 했어요. 왜냐면 그 잭슨홀 미팅을 보고 네. 8월 데이터잖아요. 근데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 8월 CPI가 뭐가 좀 이상하구나. 그래서 그 CPI에서 그걸 확인했어요. 아, 이래서 그랬구나. 이건 뭐냐면 그동안 일시적일 거라고 시장이 기대했던 공급망 이슈 내지는 전쟁 관련한 인플레이션 지표들은 다 꺾였습니다. 이미 그 꺾인 걸 우리 라이브로 시세로 스팟 시장에서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물가 꺾일 거야 라고 했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다 대부분 꺾였는데 CPI가 생각보다 아주 디테일하게 다 높게 나왔어요. 이거는 유동성이다. 그러니까 돈을 소비 심리가 꺾이지 않았다. 그리고 시중의 유동성이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인식이 돼서 매파적으로 더 강하게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회의가 9월 FOMC 이번 주 일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일정 얘기를 안 합니다. 다른 거 필요가 없습니다. 뭐 수요일 날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한데 네. 의미 전혀 없고요. 우리 FOMC.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 반이죠. 우리 장은 이제 목요일에 반영될 거고, 월화수는 FOMC에 다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월화수 구간에서 뭔가를 할 수는 사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뭐 사흘이 하루 같은 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FOMC, 그동안은 사실은 어떤 식이었냐면, 경계하다가 회의 당일날부터 반등을 냈어요. 근데 그건 어떤 의미였냐면은, 이제 얼추 끝난 것 같다. 이제 얼추 끝난 것 같다. 거의 이런 식으로 왔다가 다시 또 뒤통수 맞아서 내려오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8월 FOMC, 아니, 8월 CPI 보고, 잭슨홀 미팅 보고 제가 든 생각은, 이거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금융시장 내지는 경제를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다들 우려하는 수요 파괴 상황을 리드하겠구나, 연준이. 이건 그냥 적당하게 달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는 걸 이제 확인한 것 같아요. 수요 파괴의 상황이요. 원래 그러니까 물가가 꺾인다는 것은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서 가격이 비싸지지 않습니까? 수요 네. 공급의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수요 곡선 자체를 미뤄야 되는 거예요.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당긴다는 의미 자체가, 매수세가 약해. 우리가 주식을 매수라고 하는, 제가 물건은 매수가 아니라, 그쵸, 구매하는 구매를 할 때, 그 구매력 자체가 떨어지면 당연히 가격은 내려갑니다. 그럼 뭐 임금을 낮춘다든지 그렇죠. 고용에 지금 따라서 그래서 제일 걱정하는 게, 임금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서 또 임금이 올라가고,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다들 지금 파울 많이 하잖아요. 네. 그에 대한 걱정도 지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약간 병 같은 거예요. 그동안은 연준이 그동안 잘 완화적으로 유지해왔고, 그리고 뭐 40년 이상을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어떻게 보면 약간 디플레이션 파이팅 역할을 해왔던 연준이 틀렸죠. 인플레이션 전망도 틀렸고,
대응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이 약간 신뢰감이 떨어졌죠. 그래서 요즘 파월이 사실 말하면 화가 좀 나요. 맞아요. 그때 좀 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하는데 요즘엔 또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또 강하게 말해서 네. 요즘엔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진단이 사실 명의는 첫 번째 진단 잘하는 분들이 명의의 첫 번째 조건이 되잖아요. 그 다음 이제 뭐 수술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진단을 잘못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진단이 제대로 됐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이 발병하면은 우리가 전이를 막기 위해서 그 암을 좀 후유증이 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절개를 해낸다든지 잘라내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이렇게 더 나쁜 영향력이 퍼지기, 인플레이션은 점점 확산되기 시작하면 정말 잡기 힘들거든요. 그럼 볼커처럼 정말 경기를 완전히 부러뜨려버려야 되는데 지금 약간 그 근처로 가고 있는 양상으로 시장은 인지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더 CPI 발표 시점에 미국 시장이 폭락한 이유가 사실 채권시장 투매였어요. 그러니까 채권시장은 주식시장보다 훨씬 보수적이거든요. 방어가 우선이니까. 근데 그 채권시장에서 투매가 나왔다는 건 아 금리 더 간다. 아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그 지금 실질 금리가 3.5%대에 있는데 이게 이제 한 1% 정도 역마진이 있다 치더라도 4.5나 5까지도 갈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10년물 실질 금리가 4%대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건 가격이 떨어지는 거니까 채권 플레이어들이 아 금리 더 간다라고 보고 채권을 던져 버린 거예요. 이 말은 시장은 목표 금리를 더 높게 우리가 보통 터미널레이터라고 이번 터미널레이트가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5%까지 혹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지금 하게 돼 있어서 이번 FOMC가 이전처럼 이전의 파월은 어떻게 했냐면 금리를 인상하면 말로 달래줬어요. 맞아요. 네, 그죠? 혹은 뭔가 동결하면은 오히려 말로 또 해서 적당하게 시장이 흥분하지 않게끔 그렇게 컨트롤해줬는데 그런 친절함이 이제 이번엔 없을 거다. 네. 그게 수요 파괴를 이끄는 시발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경계감이 되게 지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비관론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아직 경기 침체는 지금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그게 지금 보시면은 미국 시장이 지금 4천에서 제가 지금 여기 3,800대를 찍어놨는데 여기가 금요일 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사실 여기서 눈치 보기 하는 건데 근데 요 3,830포인트 금요일 저점이 깨지면 너무 자연스럽게 전저점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저점을 확인한다는 것은 시장 극도의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쵸. 그런데 전저점이 깨진다고 해서 시장이 무너지진 않습니다. 과거에도 직전 저점을 깼고 반등했던 경우들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지금 올 연초부터 떨어지고 있는 이 미국 시장의 하락 추세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 즉 긴축에 대한 강도가 어디까지 가느냐를 계속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를 보면서 그 구조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힐 거라는 거죠. 점도표도 나오니까 지금 제가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번 회의가 3.25까지 0.75 확률이 지금 82%입니다. 더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0.25는 아예 없어졌고요. 네. 그리고 우측에 18% 확률이 이제 1%의 인상 확률입니다. 1% 인상하면 당연히 시장 충격받겠죠. 아주 좀 충격적인 결과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에 대한 경계감도 사실 아직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후유증이 있더라도 잘라내버려야 될 정도의 위험성을 8월 CPI들에서 봤기 때문에 시장이 0.75를 예상한다면 1% 하면 충격이 되겠죠. 이거 더 강력한 의지가 아닌가? 내지는 0.75 한다고 이번에 안도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다 반영하고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0.75를 하면서도 분명히 매파적일 것 같아요. 이전에는 예상 정도로 0.75 자이언트 스텝 두 번 하고도 좀 온화한 발언을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는 0.75 하고도 또 매파적으로. 사실 당초에는 0.75, 0.75, 0.5, 0.5 이게 그렇죠. 예상 시나리오였는데 네, 지금부터 이미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금융시장이 지난주부터 반영하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이제 파월의 입 자체도 매파적일 것 같고 그리고 점도표도 좀 더 높게 찍힐 것 같다. 왜냐하면 지난 7월에는 좀 완화적인 전망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내년에 좀 내릴 거라는 전망들도 사실 한두 명이 찍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전망은 없어질 것 같고 그리고 다음 그림이 12월이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연말까지 사실은
0.5, 0.25거나 혹은 0.25, 0.25 이렇게 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75BP를 인상을 하면 3.25인데 그런데 제일 높은 확률이 지금 여기가 4.25입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11월과 12월 두 번의 회의가 남는데 거기서 1%를 더 올린다고 시장은 예상하는 거예요. 내지는 4.5입니다. 4.5는 11월, 12월이 0.75, 0.5까지도 지금 아주 높게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연말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가 4.25 이상의 확률을 90%까지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터미널 레이트 자체가 내년 최고 금리가 도대체 몇 퍼센트야? 미 국채 기준 금리예요. 이렇게 됐을 때 5자를 보는 게 아닌가? 뭐 그러면은 버틸 수 있는 이머징 같은 경우는 뭐 그리고 환율 이런 부분 생각 머리 아픈 거죠. 그러니 투자자들이 이걸 지금 매니저들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뭐 주식을 굳이 서둘러 사줄 필요가 있나? 이렇게 되면 다 물러나는 거죠, 매수세가. 그럼 보유하고 있는 주식 보유 포지션자들은 팔았다 다시 사야 되나? 그러니까 공급은 시장에 나오는 주식 매도 물량은 지금 팔아야 되나를 고민하고 있고 매수세는 고민을 딱히 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당분간 조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시황의 구조 자체는 일단 이번 FOMC 저는 보통 이제 FOMC 있으면 전에 떨어지면 사라는 쪽인데 이번 회의는 후까지도 저는 확인을 하고 가는 것이 단기 전략상으로는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큰 구조로는 제가 너무 좀 이런 의견을 드리니까 좀 걱정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요거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미국 하이드 스프레드는 4.77입니다. 이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지금의 하락은 제가 애초에 여러분들께 간간히 말씀드렸던 파산 경로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가느냐에 대한 아직 마침표가 찍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점을 확인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아 이제 여기가 끝이겠구나 내지는 어느 정도 이제 지금부터는 완화는 아니더라도 조금 멈추겠구나 하면 이게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이 조금씩은 잡히고 정책도 조금씩은 완화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기술 반등을 주는 기간이거든요. 네. 거기가 미국 시장이 계절적으로 소비 국가다 보니까 연말장이 나쁜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쵸. 제가 한 30년 정도의 데이터를 쭉 봤을 때 확률 10%가 잘 안 되면 한 90% 이상의 확률은 11, 12월이 구간으로 보면 시장이 상승이었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오히려 이번 9월 말 10월 초 CPI까지예요. 네. 왜냐하면 9월달 발표된 8월 CPI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회의하고도 한 달 정도 최소한 CPI는 더 보려고 하겠죠. 그러니 그 시점이 10월 10일 전후니까 그때 정도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가시고 네. 거기 정도 시점이 이제 정책 금리의 걱정은 일단 조금은 최대 피크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아주 좋아지는 건 아니고 아마 기술 반등을 다시 한번 정도 진행하는 네. 이런 궤적이지 파산 경로로 지금 진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폭락 이런 걱정까지 의견 드리는 건 아니라는 점은 좀 참고하시고. 그럼 앞으로 전망과 오늘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오늘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 함께 좀 다뤄볼게요. 네. 이제 사실은 저는 지금 시점에서 주식을 대부분 많이들 물려 계시겠지만 매수하는 입장과 보유하는 입장 두 가지 관점에서 같이 좀 의견을 드리면은 사실 당분간은 시장이 제가 지금 그림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지금 미국 지수가 S&P 위쪽이 상단이 S&P 500이고요. 아래가 코스피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금리가 어디까지 가느냐에 대한 논쟁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미국도 전저점, 우리도 전저점 그리고 반등하면은 미국은 8월 고점, 우린 그거보다 조금 높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요 안에서 갇힐 거예요. 떨어져도 거기를 크게 이탈하지 않을 거고 반등해도 저기를 크게 상회하지 않는 구조가 중기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되 여기서 이제 떨어지면은 이제는 떨어지면은 낙폭주도 한번 볼 자리가 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긴축 조정이 지금 9개월간 이어졌고 우리 같은 경우는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긴축 때문에 떨어지고 유동성 때문에 떨어진 주식들이 BBIG에 많아요. 사실 반도체, 인터넷, 게임,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이번 조정이 깊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그쪽 사지 말자는 주의였는데 이번에 바닥권에서는 기술 반등 한번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좀 불리한 게 제가 그림 하는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 태조이방원이라는 주식들이 같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차라리 떨어질 때 그걸 그렇죠. 사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럼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가시는 게 맞냐면 앞서 말씀드린 우리 시장 2270이나 이 정도를 위협하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깨졌을 때 매수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선은 이쪽 사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좋으니까. 그러면서 그동안은 관심 없었던 과대낙폭주들도 한 30, 40% 같이 사시면 아마 한두 달 뒤에는 같이 성과가 좀 나지 않을까. 이 정도 전략으로 가시고 오늘 당일로 보면은 일단 앞서 말씀드린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볼만한 섹터나 뭐 이런 쪽은 특정 지어서 보시진 않으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매수 전략은 지금은 오늘 하루, 내일 하루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2270포인트대를 확인할 가능성을 저는 높게 봅니다. 그 정도의 최소한 확인하지 않더라도 FOMC 이후까지 보고 가도 되지 않나. FOMC 때 만약 안도 상승이 나오더라도 따라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9월 CPI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10월 초까지는 매수는 좀 느긋하게 가도 막 놓치는 시장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말씀드린 좋은데 유동성이 약해지면서 떨어지고 있는 뭐 태조 이방원이라고 소위 일컬어지는 이쪽 실적주예요. 네, 그런 종목들은 고점에서 한 15% 이상 떨어지면 저가 분할 매수 하시는 게 맞고 네. 그리고 시황 매수는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바이오 게임 인터넷. 반도체 네. 네. 이쪽은 시장이 이제 이만하면 좀 공포 투매십니다 네. 할 때 좀 저가 매수를 해서 몇 달 기다린다. 약한 건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원래.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시그널 토마토 투자 클럽 김동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